안녕하십니까. 1도 TV의 1도 에이씨, 대철이 또 없잖아. 아이, 대철이 이거 대철이 안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빠따 한번 쳐야겠습니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도 같이 만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코코코. 우리 특별 손님 게스트는 어디 계신가? 어떤 거요? 이거요? 덕자 병어 25,000원입니다. 한 마리. 오, 가리비. 사이즈 엄청 크죠, 가리비. 근데 가리비 어떻게 해요? 15,000원이요? 어. 특별 게스트 손님을 만나기 전에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네. 네? 네, 혼자 왔어요. 이게 중국산이랑 일본산 두 가지 있는데. 어디 거예요? 이건 일본산이에요. 중국산은 약간 좀 불탱이고 일본산은 아주 단단해요. 맛있어요. 제빵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25,000원 될 거예요. 25,000원이요? 네. 요, 킹크랩 다리만 받아 오셨네. 낙지 어떻게 하죠? 22,000원. 22,000원? 하트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특별 게스트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분도 다 구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 저기 게스트가 왔습니다. 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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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하님, 안녕하세요. 혹시 얼굴 나오셔도 돼요? 네. 그래요? 아, 자, 그럼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장윤남님입니다. 장윤남입니다. 자, 장윤남,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마 장윤남님을 다 구독자님 계실 거예요. 오늘 뭐 사실지부터? 저는 오늘 저희 가리비. 가리비요? 네. 카메라맨들 3명 나왔네. 한 명은 또 누구예요? 한 사람 돼 있었어. 1, 2, 3가 있어. 제주산 광어예요? 어, 얼마인데요? 18,000원. 어. 조금 더 내려가면 먹어야지. 이거 내려가려면 10월달 돼요. 아, 그래요? 아. 오늘 가리비가 안 보이네요. 아까 여기 한망 보이기는. 아이고. 이쪽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이쪽으로. 아, 네. 이래서 노량진은 뭘 정해놓고 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리비가 없네. 있어도 되게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기 멍청해. 아, 이쪽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쪽 자주 안 하는. 여기 이런 데서 네. 소라나 낙지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아, 소라나 낙지 같은 게 네. 약간 이쪽에서 다 입으세요. 아, 다음 주쯤은 돼야 좀 더 들어올 거예요. 꽃게요? 네, 꽃게나 아. 전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다양하게. 꽃게, 전어. 새우. 네. 어. 어, 가리비 있네. 아, 여기 있네요. 가리비 가격은? 이게 몇 킬로예요? 5킬로에 7만원이요? 네? 14,000원. 알겠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만원 전에도 살 수 있어요? 15,000원, 55,000원 사이. 오. 오늘따라. 오늘 좀 비싸네요. 연안부두 같은 데 가면 네. 조금 싸게 살 수 있긴 하거든요. 어. 연안부두면 인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구매 쪽에서. 전 노량진이 세상에서 가장 싼 줄 알았는데. 인천이 싼 것도 있고. 어. 매일매일 또 잘해. 그렇군. 굳이 뭐 딱 정해놓고면 안 돼, 이래서. 정해놓고 꼭 이러더라고요. 네. 꼭 오늘 이거 사야지 하고 때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황골뱅이죠. 그때 네. 얇다는 게 황골뱅이라.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백골뱅이보다 맛이 뭐 좀 덜해요? 조금 덜하다는 평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 뒤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제 기준에는 백골뱅이 다음에 흑골뱅이가 맛있고 백골뱅이 다음 흑골뱅이 그 다음 황골뱅이 황골뱅이?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어... 새우
사이즈도 이제 네. 큰 사이즈도 좀 올라.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 같은데. 이 정도 큰데 네.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아 가격. 풍도도 좀 더 좋은. 더 좋아지고. 어. 오늘 그냥 한 바퀴 쑥 돌아봐야겠네. 저기 꽃게 조금. 네. 지금 다 쑥꽃게죠. 거의 대부분. 수컷에 암컷이 조금 섞여 있어요. 아직 또 킹크랩이 하네. 아, 대게인가? 대게 좋아하네요. 꽃게도 있네. 네, 꽃게 되게. 저거 19만원에 장가서 다 나갔네. 한 망에 19만원이면 한 망이 몇 킬로예요? 10킬로. 10킬로? 네. 뭐 킬로에 19,000원이네. 네, 싼 거야, 됐자. 됐자. 야, 얘 이거? 야, 거기서 16만원짜리 다 나갔는데 농협에서 딱 사놨네. 아, 이거 나간 거예요? 작은 거? 요거는 큰 거? 킹크랩은 어떻게 해요? 킹크랩 이거 냉동 8,000원. 냉동? 정도 29,000원 사는 거. 29,000원 진짜 살았네. 사는 거 29,000원. 더듬이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크다 해도 엄청 크진 않네요. 네. 2-3mm 사이즈. 어? 이런 전복은 주사 가면 죽은 건가? 위험할 것 같아. 주사 주사 갔다 화장실 설사 엄청 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찍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주 나오시고 본업도 있으시면서 아주 가까워가지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막 저는 요리사나 무슨 그 수산물을 공부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취미였거든요. 아 예전부터 취미였어요? 막 알고 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진짜 시장에 많이 가보는 것 같아요. 아 시장에 자주 나오는 거? 많이 가보고 네. 많이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꽃일 때는 네. 일주일에 다섯 번씩도 자주 나와요. 아, 시장 오면 행복하시죠? 아, 진짜 재밌죠. 그죠, 저도. 재밌는 물건이 나오면 더 재밌어요. 요즘에 좀, 그래, 여름이 좀 아쉬워요. 아, 여름이? 아, 그렇구나. 여름이 더 오히려 없구나. 오늘 뭐 사갈 게 없네. 진짜 새끼네요. 전어 새끼? 네, 이런 거, 초절임은 진짜 맛있어요. 뭐 하면 맛있다고요? 초절임. 초절임? 네, 짜증내. 저 손질이 무서워서 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구이용 1,000원씩 하는 이 정도가 오늘 물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뭐 크게 살 게 없네요. 네. 자 여러분 유튜브 잔우남 그리고 1도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